山海经，南次三经，南次三经之首，曰天隅之山，其下多水，不可以上。东五百里，曰岛国之山，其上多金玉，其下多牛、哦，多象，有鸟焉，其状如而自首，三祖人面，其名曰老如，其名自豪也。饮水出焉，而南流注于海。 其中胡椒其桩羽身而舌尾脐如鸳鸯嗜者不种可以易己동쪽5 <목소리> 0 0의 도과산이 있는데 산 위에는 금과 옥이 많이 나고 기슬개는 무서와 외뿔소 코끼리가 많다. 이곳에 어떤 새는 생김새가 교청새 같은데 머리가 희고乌개의에에사의의얼을하하있있이이을을구여라하 하며, 그 울음음자자을을 부르는 것다다 은수가 여기에서 나와 남쪽으로 바다로 흘러든다 이곳에 그 속에 사는 후교는 물고기의 몸에 뱀꼬리를 하고 있으며 소리는 마치 원앙새 같다 이것을 먹으면 종기가 나지 않고 치질을 낮게 할수 있다 <목소리> 명曰凤凰，首文曰德，翼文曰仪，背文曰德，肩文曰仁，腹文曰敬，是鸟也。饮食自然，自格自武，见格天家安宁。 <목소리> 다시 동쪽으로 500리를 가면 탄혈산이라는 곳에 산 위에는 금과 오기 많이 난다. 단수가 여기에서 나와 남쪽으로 한해 흘러든다. 이곳에 어떤 새는 생김새가 닭 같은데 오색으로 무늬가 있고 이름을 봉황이라. 한다. 이 새의 머리의 무늬는 덕, 날개의 무늬는 애, 등의 무늬는 이, 가슴의 무늬는 인, 배의 무늬는 신을 나타낸다. 이 새는 자연의 절도에 맞게 먹고 마시며 절로 노래하고 절로 춤추는데 이 새가 나타나면 천하가 평안해진다. 다시 동쪽으로 500리를 가면 발상산이라는 곳인데. 초목은 자라지 않으나 물이 많고 흰 원숭이가 많이 산다. 범수가 여기에서 나와 남쪽으로 팔해에 흘러든다 다시 동쪽으로 400리를 가면 모산의 뜬머리에 이르게 된다. 그 남쪽에 유규라는 골짜기가 있는데 그상한 새가 많이 살고 따뜻한 바람이 여기서부터 불어온다. 다시 동쪽으로 400리를 가면 비산의 천머리에 이르는데 산 위에는 금과 옥이 많이 나나 물이 없으며 살무사가 많다. 다시 동쪽으로 500리를 가면 양협산이라는 곳인데 초목은 자라지 않아도 물은 많다. 다시 동으로 500리를 가면 관상산이 있는데 산 위에 나무는 많으나 풀이 자라지 않고 괴상한 새가 많으며 짐승이 살지 않는다. 다시동으로 500리의 계산이 있는데, 산 위에는 금이 기슭에는 단화기 많이 난다. 흙수가 여기에서 나와 바다로 흘러드는데, 그 속에는 미어가 많이 산다. 그 생김새는 붕어 같은데 돼지털이 나 있고, 소리는 돼지 같으며, 이것이 나타나면 천하가 크게 가문다. 다시동으로 400리의 영구산이란 곳인데, 초목은 자라지 않고 분화구가 많다. 그 남쪽 골짜기 중국에서 동북풍이 여기서부터 불어나온다. 이곳에 어떤 새는 생김새가 올때미 같은데 사람 얼굴에 네 개의 눈이 있고 귀도 붙어있다. 이 이름을 응이라고 하며 그 울음은 자신을 부르는 소리 같다. 이것이 나타나면 크게 가문다. 다시 동으로 370리에 윤자산이 있는데 그산 위에는 금과 오기 기슬에는청확이 많이 난다. 어떤 나무는 탕나무 같은데 결이 붉고 수의 결 같으며 맛은 엿같이 달다. 이것을 먹으면 배 고프지 않고 피로를 풀수 있다. 그 이름을 배꾸라고 하며 이것으로 복을 물들여 붉은 광채가 나게 할수 있다. 다시 동쪽으로 580리를 가면 무고산이라는 곳인데 괴상한 그 짐승과 큰 뱀이 많이 산다. 다시 동쪽으로 580리의 나무산이라는 곳에 산 위에는 금과 옥이 많이 나고 기슬개는 물이 많다. 이곳에 물이 차고 나가는 동굴이 있는데 여름에는 나오고 겨울에는 닫힌다 좌수가 여기에서 나와 동남쪽으로 바다에 흘러들며, 봉황과 원추세가 살고 있다. 남차 삼경의 천머리, 천우산에서 나무산까지는 모두, 14산으로 그 거리는 6,530입니다. 이곳의 신들은 모두, 용의 몸에 사람의 얼굴이며, 그 제사에는 한 마리 흰개로, 기원하며, 젠메살로는 찰별을 쓴다. 又南京之山志，大孝范四十山，莫得千三百八十里。